비밀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오로지 마음으로 보아야만 정확하게 볼수 있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다. 어른들은 누구나 처음엔 어린이였다. 하지만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별로 없다. 괜찮아? 다행이네. 재밌었다. 잘 가. 아마 이때쯤이었을 것이다. 내가 어린 왕자가 사는 비유길리에 불시착하게 된 게. A합집합 B는 여기 파란색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 괜찮아? 그렇다면 A합집합 B의 여집합은 여기 빨간색 부분이겠죠? 네. 13쪽 한번 풀어볼까요? 아 얘들아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연습 문제 풀어와. 네. 혹시 책 대여자 누군지 알 수 있나요? 네? 그건 뭐야? 아 그게... 가세요. 한 번만요. 책 이름이 뭐라고요? 어린 왕자예요. 어린 왕자 대여자가 3반 15번 손연석이네요. 감사합니다. 저 번호 좀... 죄송해요. 제가 좀 바빠서. 연석에게 안녕 연석아 나 장미나야 그럼 이만 당장 기다릴게 혹시 어린 왕자 있어요? 대여 중입니다. 혹시 어린 왕자 아직 대여 중이에요? 대여 중이요. 어린 왕자. 대여 중. 어린 왕자. 없어요. 이거 찾아? 감사합니다. 안녕. 연서가 안녕? 나는 장미나라고 해. 저번에 복도에서 널 마주친 후에 그냥 지나치는 인연으로 남기는 게 아쉬워서 이렇게 편지를 써. 미나에게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연서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알아?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래.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좋아해주면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하나 봐. 나에게도 그런 일이 언젠가는 일어날 수 있겠지? 야, 나 책만 반납하고 올게. 아, 늦으면 선생님한테 화장실하고 얘기 좀 해줘. 아! 야!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너 사과 안 해? 응, 미안. 근데 너 이 책 빌려갈 거야? 응. 왜 안 돼? 응, 안 돼. 나 아직 책 덜 읽었거든? 너 뭐냐? 나 장민아인데 왜? 뭐? 네가 장민아라고? 어, 내가 장민아인 게 뭐 문제야? 3인3이 어린이도 다시 대여해요. 왜 또? 너무 재밌어서 다시 읽게요. 감사합니다. 3번. 3번. 여기다. 야, 진짜 오늘 내가 너무 캐리했다. 야, 슛감 좋다, 야, 걔. 뭐야, 그 편지지는? 아, 설마 여자친구? 아, 뭐래, 너나 잘해. 아, 내가 알아서 할 거거든. 아, 근데 우리 다음 시간 뭐냐? 문학일 거야. 아, 문학이야. 어린 왕자 내가 진짜 좋아하는 책이거든. 근데 요새 들어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 기다림으로 인한 행복이 얼마나 값진 일인가 알게 되는 느낌이랄까. 민아야, 밥 먹으러 가자. 어? 냉정아, 나 도서관 들렀다. 또? 도서관에 뭐 숨겨뒀어? 아니거든 그런 거. 나 좀 이따 밥 먹으러 갈게. 혹시 이 책 여러 권 있어요? 아니, 한 권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리가 없는데. 아, 그럼 혹시 이거 누가 빌려갔었어요? 마지막 대출자가 장민아라는 학생이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떨어진 건 아니겠지? 어디 아픈가? 실수로 다른 책에 넣어놨나? 아니지, 그냥 나 까인 걸 수도. 아씨, 내가 너무 질척거렸나? 아, 몰라. 어, 연석이다. 저기. 응? 아. 어, 너도 대걸레 청소야? 응, 우연히 너도? 아, 우리 이것마저 동네인가? 에이그, 좋아? 근데 뭐 말하고 있던 거 아니야? 아, 미안. 하려는 말이 뭐였어? 아니야. 뭔가 잘못했다. 행복이 아무 때고 찾아온다면 언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결코 알지 못하게 되듯 그건 갑작스러운 헤어짐 또한 마찬가지였다.
자. 준비 없이 맞닥뜨린 불행은 감히 감당할 수 없었다. 너 뭐야? 왜 이걸 네가 보고 있어? 응? 아 이거? 아니 이거 왜 이걸 네가 보고 있냐고. 뭐? 진짜 끔찍하다 너. 애초에 널 알았으면 안 됐어. 그 편지에 혼자 설레하던 내가 미친 거지. 그동안 사람 하나 갖고 오니까 재밌었냐? 진짜 나 무슨. 어린 왕자는 결국 독사에게 발을 물려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끝이 난 것이다. 아니, 끝인 줄 알았다. 저기, 이거 연석이가 전해달래. 뭔 소리야? 너 연석이 소식 못 들었어? 뭔 소리야 그게? 네가 손연석이잖아. 내가? 내가 손연석이라고? 너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야 배민호 쌤이 너 찾으셔. 빨리 와. 알았어. 미안. 가봐야 될 것 같아. 배민호 빨리. 안녕.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것 같네. 잘 가. 네 이름으로 빌렸으니까 반납은 네가 해라. 오, 땡큐. 근데 너 뭐하냐? 웬 편지? 형, 보지 마. 오, 뭔데 뭔데? 연애 편지 같은 거냐? 아니거든. 뭐야, 진짜야? 나 이제 우연이랑 백일이란 말이야. 오, 우리 민우 스윗가이네. 아, 하지마. 이거 찾아? 감사. 안녕. 저거 받은 편지겠지. 너 연애한다고 자랑하냐? 그렇게 외롭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형이 한 건 했다. 이게 뭔데? 몰라 나도. 네 편지 처음 받았을 때 사실 말로 표현할 수도 없이 너무 좋았어. 이 어린 왕자 내가 진짜 좋아하는 책인 거 알지? 모두가 그림을 모자라고 표현할 때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라고 말해주는 동료가 생긴 기분이랄까? 야, 너 편지지 같은 거 있냐? 웬 편지지? 아, 그냥 좀 줘봐. 설마 그 어린 왕자? 아, 조용히 하고. 그래서 있어 없어? 아유, 야, 잘 되면 톡 살아. 장미나에게. 아, 너무 딱딱한가. 미나에게 안녕. 나는 연석. 아, 오글거려. 이게 뭐야.
산책. 응. 어. 그날 기억나? 내가 장민아의 실물을 처음 보게 된 날. 야,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너 사과 안 해? 응, 미안. 근데 너 이 책 빌려갈 거야? 응, 왜 안 돼? 응, 안 돼. 나 아직 이 책 덜 읽었거든. 너 뭐냐? 나 장민아인데 왜? 뭐? 네가 장민아라고? 어, 내가 장민아에게 뭐 문제야? 어린 왕자 책 가져가려는데 네가 다시 뺏어갔잖아. 뭐야, 너 책 빌려간 거 아니었냐? 아니, 민아, 나 좀 때려봐. 진짜? 어, 빨리.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 야, 나 어떡해. 처음에는 분명 친구로 느껴졌는데. 뭐야, 너 정신 나갔냐? 아니, 네가 뛰는 데가 아프다고. 아파. 알면 할수록 내가 장미를 보살피는 어린 왕자가 된 것 같았어. 어? 어? 하고 싶은 말, 해주고 싶은 말? 앞으로 해줄 말도 너무 많은데 잠시 동안, 아니 어쩌면 조금은 오랫동안 난 비유길리를 떠야 할 것 같아. 한국 오면 꼭 종종 찾아뵙겠습니다. 야, 뭐냐 그거? 너 뭐 사고 친 거 아니야? 뭐래? 유학 가는 그거. 아, 가기로 했구나. 어디로 가냐? 어, 영국으로. 이야, 우리 연석이 이제 젠틀맨 되는 거야? 어, 참, 가기 전에 장민아 걔한테는 가는 거 말할 거야? 몰라. 사실 직접 얼굴 보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 너 뭐야? 왜인지는 몰라도 응? 네 장미의 가시가 너무 날카로워 보였거든. 왜 이걸 네가 보고 있냐고. 뭐? 진짜 끔찍하다 너. 애초에 널 알았으면 안 됐어. 그 편지 혼자 설레하던 내가 미친 거지. 그동안 사람 하나 갖고 노니까 재밌었냐? 나는 그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 장미의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걸 알았는데도 그때 장미에게 돋은 가시는 너무 아팠어. 장미의 말 뒤에 가려진 마음을 봤어야 했는데 난 꽃을 제대로 사랑하기에는 아직 어린가 봐. 장미를 위해 더 성숙해져서 올게. 돌아다니면서 왕도 만나고 알코올 중독 아저씨부터 사업가, 가로등을 키우고는 아저씨, 지리학자까지 막딱 만나서 장미를 마음으로 볼 줄 아는 그런 어린 왕자가 돼서 올게. 네가 있는 아름다운 별로 금방 찾아갈게. 그때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지금 가냐? 가지 이제. 잘 지내고 한국 오면 연락해라. 군대 가야지. 너도 잘 지내고. 아, 그리고 이것 좀 전해줘. 미나한테 직접 주는 게 낫지 않냐? 아니 그냥. 알았어, 도착하면 연락해. 응, 차 있고 간다. 잘 있어, 장민아. 저기, 연석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걔 유학 갔잖아, 몰랐어. 언제? 한 달쯤. 연석이 연락처 좀 알려줄 수 있어? 걔 연락처 바꿨는지 아무도 연락 안 돼. 꽃은 어린 왕자가 미안하도록 기침을 더 심하게 했다.
그래서 어린왕자는 꽃을 사랑하지만 꽃의 마음을 의심하게 되었다. 어린왕자는 꽃이 아무렇지 않게 한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마음이 아프곤 했다. 아니야, 장민아. 신호 테이크 투. 뭐해? 사서 휴미 테이크 투. 없어요. 그냥 단호하게 얘기해. 나의 반대 후자 테이크 3. 친구 테이크 1. 야, 나 선생님한테 어? 나 늦으면 선생님한테 죄송한이라고 얘기 좀 해줘. 잠깐만. 71 테이크 뭐야? 이거 뭐야? 잘못 꺼냈어. 와, 여기 있네. 71 테이크 1. 아니거든. 나 신 15 테이크 2. 저기 왜? 잠깐만. 저기가 너무 다 저기 신 15 우연 테이크 3. 너 대걸레 청소야? 고민해. 신 18 테이크 7. 아, 저 그럴 수가 있어? 신 28 테이크 4. 빨리 다시 아, 예. 왜 굴러 때려? 아니 네가 때린 내가 아프다고. 네가 때린 내가 아프다고. 아파. 신 30초 다시 테이크 2. 몰랐어? 언제? 연석이 연락처 좀 알려줄 수 있어? 연석이! 신 아트로 테이크 오랜만이야 장민아.